우리는 돌기를 시작해서 부엌에서 뭐 할 때 우리 각각이 세 살이 되었을 때 그 시작할 때 우리는 확신했죠. 이 나이가에 우리가 힌더런스를 한다는 거죠. 힌더런스? 방해가 된다는 거지. 뭐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. 그러나 뭐 때문에? 우리 엄마가 생각했기 때문에,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리는 좋은 학습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참았죠. 모든 메스 엉망진창을 만든 것, 우리가 만들었던 엉망진창인 걸 참았던 거지. 이제 힌드런스였지만 참았다는 얘기지. 물론 우리는,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설명하면 아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형용사 기능이거든. 우리가 방해가 됐다는 얘기지.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얘기야. 그치? 네, 다음에 물론 물론 우리는 관심이 없었죠. 어떤 그런 배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. 우린 단지 생각했죠. 뭐라고 생각했어?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. 그치? 우리는 배웠죠. 요리하는 걸 배웠죠. 뭘 통해서?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웠죠. 우린 너에게 말할 수 있지. 얼마나 여러 번 우리가 계란을 떨어뜨렸었는지 바닥에, 그리고 덮었었는지. 그러니까 표현구조네. 그래서 얘랑 그리고 얘랑 표현구조죠. 그쵸? 뭘 덮었어? 부엌을 밀가루로 덮였는지, 또는 어떤 것들 끓인 거죠. 어디에? 스토브 위에. 그래서 포인트 요점 뭐냐면, 만약 뭐 한다면, 실수가 없다면, 어떤 실수 만들어질 수 있는 실수가 없다면,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온 거죠.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실수가 있다면 다 만들었다는 얘기지. 요리 동안에. 그래서 그러나 네, 나의 엄마가 항상 말한 것처럼 이게 주제물이죠. 실수는 최고의 선생님인 거죠. 뭘 통해서?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. 뭘 배웠어? 무엇이 효과가 있고 분명히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배운 거죠. 그치?